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이번 동작은 크런치 앞, 좌, 우입니다. 기본 크런치 상태에서 변형 동작인데요. 다리를 접어 놓으신 후, 손머리 깍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올리고, 바로 왼쪽, 오른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난 후에는 바닥에 머리를 닿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바로 수축감을 쭉쭉 주시면은 더 복부 위쪽 상복부에 느낌이 되게 잘올 거예요. 두 번째 동작으로는 하늘 계단 걷기입니다. 천천히 스텝을 밟으면서 마치 계단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손을 엉덩이와 골반 밑에 놓으시고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속도는 조금은 천천히 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빨리 하면 동작하는 수행이 조금 이상하게 보여요. 2세트부터는 횟수 카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거 준비,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운동들을 진행하시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복부에 자극이 잘 오게 됩니다. 복직근, 복행근, 외복사근 등등 복근을 연속으로 운동을 하는 만큼 복부의 근성장이 정말 무시 못합니다. 엄청 잘 오니까 꾸준히 해보세요. 남성분들은 식스팩을, 여성분들은 11자 복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근에 지방, 피하지방, 내장지방이 있으신 그런 분들 또한 이 복근 운동을 하셔서 지방의 세포들을 많이 줄여주시고 더 복부에 지방들을 많이 제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하는 이유는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아서 좀 빨리 했어요. 5분을 절대 넘기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31차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